SM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 문화예술학교에서는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현장을 안길석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혹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는 만 50세에서 69세 세종시 신중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생애전환을 돕기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의 미술, 다원, 연극반 24명이 7개월 동안 진행된 앞으로의 생애를 위한 준비 과정을 작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신중년의 이야기를 담아 회화, 사진, 콜라주,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작품으로 제작했습니다. 신중년의 시선에서 바라본 생애에 대한 뒤돌아보는 시간들을 함께 공감해보는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에 소재하는 문화예술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세종시 박연문화관에서는 세종시 문화재단에 소재하는 2022년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청춘 참견학교 성과 공유회 및 각종 작품 전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생활에서의 어떤 삶이 조직이 정하는 어떤 삶이었다면 퇴직 이후에 제가 제 주체적인 어떤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서 지난 65년 살아온 인생을 한번 연극이라고 하는 풀을 이용을 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100세 시대에 남은 요생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자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가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는데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종시 문화재단 청춘 참견학교의 문화예술 활동은 신중년이 바라보는 생애전환의 새로운 시점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CNB 심의기자 안길석입니다.